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해장국 특집편입니다. 뼈해장국 대 선지해장국. 선지해장국 대 뼈해장국. 과연 두 승자는 누구일 것인가? 시대로 해장 먹방 보여드릴게요. 와우. 요 뼈가 진짜 크네요, 이 거. 와. 오.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와, 살봐. 쩐다. 맛있어. 여기다가 깍두기. 보통 석박지라고 많이 하는데, 석박지 먹어볼게요. 와, 이거 시래기 많이 들었네. 약간 식긴 했는데요. 아직 온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뚝배기가 그래서 좋은 점이죠. 아, 진심 맛있다. 밥 먹고 싶은데, 요거 하나만 뜯고 여러분들, 한번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답답해서 손으로. 요런 거는 요 사이사이 고래 여러분들 살하고 그 쫄깃쫄깃한 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난 그 감자탕 먹을 때 대충 드시는 분들 별로더라. 이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건데, 이 마디를 분리하면은 분명히 뼈에 이런 골 같은 게 있어요. 고소한 이 만남 인정. 와, 여기 뭐 사이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살과 굴 같은 게 있네. 와. 수거룩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골수까지 쪽쪽 칠하게 드시네요. 아유, 나 방금 전에 멈춘 장면이 질새끼가 그냥 치즈 훔쳐 먹다가 그냥 걸린 느낌이네. 흑어롱 형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여기다가 깍두기 한번 실하게. 빠리군. 이게 선지해장국에다 말아보겠습니다. 선지해장국이 분명히 호불호가 많이 가리는 음식인데, 오늘 깐따방송 보시고 그 선입견이 조금 없어지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는 해장 식품인데 피가 굳었다고 해서 많이들 안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맛있겠다. 이게 선지를 굳이 뭐 보여드리자면은 뭐 요런 느낌이죠, 친구들. 요게 여러분들 선지라고 하는 건데, 포피가 굳은 거예요. 맛있다. 야, 진짜 밥도둑이요. 여기다 겉절이김치. 비린내 안 나나요? 후추를 제가 많이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따로 비린내는 안 나요.
선짓국도 근데 잘하는 데서 먹어야 진짜 맛남, 아니면 그냥 숨겨온 된장국에 선지 넣은 느낌이야. 예, 그런 것 같아요. 선짓국이 이제 못하는 집 가면 냄새 나고, 상당히 또 저런 미미한, 약간 맛이 싱거운 느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선지 해장국에 양이나 그런 소의 부속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들어있는데요. 양 같은 거. 양평 해장국에 있는. 맛있어. 선지가 참 여러분들 싸요. 대전에는 2,000원짜리 선지해장국집이 옛날 방송도 나왔는데 상당히 원가가 싼 걸로 알고 있어요. 시래기 들어가는 국은 다 맛있는 것 같아. 대전역 옆에 한 그릇에 1,000원 파는 집이 있는데 아직 있나? 할머니가 할아버지인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역 바로 옆에 시장인데요. 되게 상당히 오래된 노포예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 위생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름 방송도 나오고 건재했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와, 진짜 실하다. 손지. 와. 되게 여러분들 꼬섭고요. 그 만드는 장면이나 이런 거를 보시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씹는 식감이 아까 싫다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좋아서 먹는 거예요. 방금 전에 깐따님 존슨국밥 드셔보셨나요? 했는데 칼같이 장사 당했는데 존슨 부대찌개는 있더라 야더라 존슨 부대찌개라고 체인점인지 모르겠는데 있더라고요. 상당히 맛집이라고. 선지가 철분 왕이야? 식감이 두부 같은, 약간 좀 단단한 두부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예, 네, 그런 느낌. 네, 지금 선지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존슨이 소세지 말하는 건가? 아, 그러네. 존슨 그 소세지 브랜드 유명한 거 있는데, 그거를 살린 게 아닌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존슨 부대찌개. 여기 시래기하고 여기 선지하고 같이 요런 느낌 밥하고. 진짜 맛있다. 선지랑 건더기랑 간에 좋아요. 그래서 해장 음식인가 봐요. 선지 해장국. 이제 선지국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선지 해장국을 이렇게 풀네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 검색도 그렇고. 피라고 모르고 먹으면은 참잘 먹는데, 아, 뭐든지 여러분들 제조 공정 보면 못 먹어요.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뭔가 여러분들 좀, 빨간장국이 여러분들 좀센 느낌이자면은, 이거 많이 먹어봤으니까. 이거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몸에 좀 든든하게 좀 이렇게 거부감 없이 들어가는 게 있네. 선지 빼고.
마지막 남은 쓰레기하고 봐. 존슨국밥은 강태희유가 너 새콤 갖고 왔냐? 정여강아? 딱 봐도 강퇴당하게 생겼다. 이 작같은 새끼야. 재미없어. 가서 수능이나 봐. 씨부랄 초딩 새끼야. 나 같으면 그냥 말없지 그냥 다시 들어오겠다. 왜 이렇게 티가 날까? 이 비용진 새끼 휴대폰 그냥 갖고 가가지고 그냥 수능시험 날 그냥 떠내지 말라만 꺼내가지고 그냥 걸릴 새끼네 이거 딱 봐도. 가만히 있어 이 비용진 삿대가리 새끼야. 이 작같은 새끼야. 마지막 해장국에서 피니쉬는 한번 마셔주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짬뽕, 뭐 짜장 같은 거 건더기 짜잘하게 남기시는 분들은 진짜 못 먹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액기스가 다 배 있어. 아... 진짜 해장된다 해장돼. 뭔가 집에서 어머니가 그냥 시래기국이나 무난한 미역국이나 이런 북엇국 먹는 느낌이야. 진짜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느낌이 있네. 이런 와일드한 좀 칼칼한 느낌보다는. 시원하다. 오, 요거 좀 뼈대가 여러분들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집 나름 혜자예요. 오, 이런 거 손으로 뜯어야 돼. 오, 고기 연한 거 봐. 오. 살 진짜 연하네요. 깍두기하고 갑자기 뼈해장국이 땡기네. 그럼 형님 뼈해장국에 소주 한잔 어때요? 네, 내일 다들 뭐 출근들 늦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약간 1시간 정도. 수능날이 이제 직장인들한테 개꿀이지. 1시간 늦게 출근한다는 그 상큼함이 있지. 나 때는 대학교 1교시가 보통 여러분들 첫 강의가 9시잖아. 교수님하고 쇼부까지 친 적도 있어. 지금 뭐 수능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은 뭐 충분히 널널한 시간인데 건강시켜달라고 그래서 먹힌 적도 있고 교수님들도 참 뭐 재량껏 또 빼주기도 합니다. 대학교 때는. 이 와중에 본의 아니게 라떼는 드립을 시전을 쳤는데 죄송합니다. 저 꼰대는 아니에요. 라떼는 요즘에 저게 또 유행이더라고. 꼰대 문화. 대학생도 수능 보던데. 그치? 보는 사람들 있겠지. 새로 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이야. 야, 깍두기 여긴데 또 쳐먹었네. 뼈해장국 저거 남은 건더기랑 국물 조금 넣어서 빠뿌가 먹어도 존맛이야. 와, 확실히 먹을 줄 아네. 감자탕이면 그렇게 먹겠는데 오늘은 그냥 해장국이랑 감자탕을 좀 조금 볶음밥 침공을 이용해야죠. 라면 사리하고 당면 사리나. 뼈해장국 안 짜요? 안 짠데? 여기 여러분들 이제 건더기 다 먹어서 빨개서 짜 보인다고 하는데 색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즘도 부모님들 수능 기도하시나요? 야, 할 사람들은 다 하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뭔들 못하겠냐. 부모님들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너무 그 수능에 편중되어 있는 게 솔직히 별로야. 인생이라는 건 뭐 그래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수능에 너무 좀 집착을 많이 해.
깐따삐아 아프리카 먹방 1세대 아님? 1세대라고 계속 저한테 많이 얘기하시는데, 보통 이제 우리 친구들이 ASMR을 많이 보는 요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한 3세대 정도예요. 예, 1세대까지는 아니고, 그 1세대 하셨던 분들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 저보고 1세대라고 하는 건데, 3세대고, 그때 이제 먹방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좀 등록이 됐던 케이스였어요, 저 때. 그래서 이제, 뭐, 아프리카 먹방을 파생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해지다가 이제 지금의 ASMR, 뭐, 보키님, 뭐, 떵깨님, 뭐, 요런 분들로 넘어간 거지. 그치? 옛날에 이제 먹방의 ASMR은 제가 봤을 때 아케님이 거의 최초지 않을까. 그 리얼 사운드가 발전한 거지. 예, 그 콜라 따를 때그 청량감 소리가 아직도 인상 깊었지, 아케님. 고양이 키우시고 맨날. 그분이 ASMR에 뭐 내가 봤을 때 1세대야. 정확하게 봤을 때는, 먹방계보는. 아, 밥좀 이제 먹을게요. 밥은 방금 말아 먹었으니까 이제 국물에 좀 떠먹는 걸로. 와, 이 와중에 시래기 보소! 또 이게 여러분들 뼈해장국의 특징은 이 시래기거든요. 어우, 이게 그냥 맛깔나게 생겼다. 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그치, 그 생각나네. 요거는 밥에다가 얹혀 먹으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커서 내 입에 들어갈라나 모르겠네. 와, 대박. 형, 대전은 근데 보통 음식 배달 몇 시에 끊겨? 아, 24시간 하는데요. 저희 가오동이 조금 외곽지대라 한 4시면 끊겨요. 대전이 맛집 많기로 유명한데 인정? 뒤지게 없어. 대전은 그냥 칼국수하고 그냥 국밥만 애들 먹어. 성심당이나 가서 튀김소 보로나 먹고. 대전이 맛집 제일 없어. 맛집은 얘들아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이 많지. 우리나라에 진짜 진미들이 거기나 모여있지. 뭐 제주도나 이런데. 그냥 노잼의 도시야. 얘들아 노잼의 도시가 이제 전국적으로 두 곳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한. 그 중에 하나가 얘들아 대전이야. 노잼 도시. 먹을 것도 뒤지게 없어 그냥. 클럽 가도 애들이 그냥 조용조용하고. 그치, 하나는 대전이랑 울산. 울산이죠. 뒤지게 노잼이 할거 없어. 나는 지금 광역시라는 게 조금은 좀 뺐으면 좋겠어. 대전을 까는 게 아니고, 다른 광역시들보다는 메리트가 없는 거는 확실해. 제주도도 한번 놀러 와 주세요. 저 제주도 가면은 뭐 재워주나요? 어떤 분인가? 제주도에 뭐갈 데가 있어야지. 와, 진짜, 우거지 봐. 시래기? 이거 시래기라고 해요? 우거지라고 해요? 헷갈리네요. 우거지죠, 이거? 여러분들 우거지예요? 진짜 많이 주네요. 맛있겠다. 우거지라고 그래요? 이 와중에 삼산은 어떤 새끼야? 너 삼선 쓰레빠로 뒤지게 맞아볼래? 어제 배웠는데? 세종이 다 발전하면은 대전 다 죽을 때 세종은 발전할 이유가 없어 얘들아 지금 쌍망했어 아파트도 분양가 팍팍 내려가고 현재로서는 지금 별 볼일 없어 아뼈 씹었는데 어허 빵냉이 날아갈 뻔했네 그래도 대전에 하나가 있잖아? 야들아, 대전은 축구하고 뭐 농구하고 뭐 야구도 못해. 죄다 꼴등이야, 야들아. 아니 무슨 노잼의 도시인 거는 내가 그래 인정하겠는데 어떻게 운동 그 선수 팀들도 못하냐? 아, 정말 뒤지게 노잼이야. 응원할 맛도 안 나. 대전구장 하면 사람들이 다들 암울해 있어. 맨날 지니까. 아, 진짜 맨날 져. 축구도 맨날 주고 맨날 최하위 팀이야.
대전은 뭔가 활동성 있는 거 하면 망해. 아우, 뭔가 볼맛이 안 나. 맨날 그 여자 배구 있잖아. 여자 배구도 맨날 져. 뭐 담배 인상 공상가? 아유, 맨날 지기만 해. 여자 배구조차도 망했어. 뭔가 그냥 좀안 되는데요. KTNG 거기 팀. 대전이 여러분들 농구팀은 없지 않아요? 청주지. 대전에 농구팀은 없어. 여자 농구가 있다고? 모르겠네. 여자 농구까지 챙겨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야구는 한화이글스인데, 김태균. 한화이글스인데, 맨날 지잖아. 맨날 죽 쏘는 게뭐 하나인데, 뭐. 꼴찌 하나. 그래도 이쁜 여자애는 있겠네. 제가 봤을 때는 이쁜 여자는요, 대구에 좀 많은 것 같아요, 부산하고. 워낙 서울은 좀 성형 강국이니까. 성형 강고장 지역. 성형 강지역이라. 거기는 원래 이쁜 사람들이 많고, 대구하고 부산이 많아. 개인적으로 대구 여자들이 좀키큰 사람들이나, 느신느신한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미인대 출신들이나, 연예인들 중에 대구 출신들이 미녀들이 많아. 사실 뭐, 강남미는 보편적인 거지, 뭐. 지방 인원들이 서울 와서 인위적인 얼굴로 변한다.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게 대세니까. 니네 뭐, 아프리카 여캔만 봐도 솔직히 견적 나오잖아. 대전은 좀 보수적이라고 들었는데, 되게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요. 되게 모험 안 하려고 하고, 콘서트장 가도 되게 조용한 편이고, 뭐, 트와이스 와도 야들아, 대전은 시끌벅적하지 않아. 워너원 와도. 엑소 와도 여러분들, 대전은 조용해. 개인적으로 뭐, 대전이 좀, 노잼이긴 한데, 살기는 좋아요. 조용해서 사건, 사고도 없고. 사람이 순둥순둥해서 뭐 사기도 잘안 쳐. 조보아 씨가 대전 출신하니, 송중기 씨도 대전일걸? 최근에 개봉했던 신의 한 수, 권상우 씨도 대전이긴 한데, 그건 뭐 극소 소재야더라. 살기 좋음, 할거 1도 없음. 인정. 어우, 잘 먹었다. 진짜 어제 여러분들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거 오늘 방송 왜 했냐면은 간만에 해장 방송인데 소맥을 먹었거든요? 니네들이 테라 소맥이 그렇게 맛있대? 먹어봤는데 뭐 그저 그래. 별 차이 없어. 아, 근데 나는 소맥이 진짜 안 받더라. 소맥 좋아하시는 분들 해장 어떻게 해요? 진심 궁금하네. 어우, 막 오늘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아, 해장 방송부터 하고 싶더라고, 친구들하고. 아우, 시원하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방송, 오늘 진짜 리얼 해장 방송이었는데, 두개 먹어보니까 하나는 순둥이고, 하나는 좀센 캐릭터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선지해장국은 대전, 뼈해장국은 부산이나 서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지해장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비주얼만 보고서 판단을 하시는데, 상당히 여러분들, 그건 오산입니다. 꼭한 번씩 여러분들 이 선지의 찰짐과 고소함, 네, 그리고 담백함을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뼈해장 꼭 저처럼 이런 깐따뼈의 푸짐한 갬성으로다가 해장으로 즐겨보시는 거 어떠신지.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